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온 성재, 현희입니다. 시나리오, 시각장애인이 나를 리뷰하는 라디오 2부에서는 게스트가 소개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나리오 팟캐스트는 시각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어란 인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얘기해주세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책 제목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이게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심채경 작가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라는 에세이거든요. 네, 제가 이걸 알쓸인잡을 정주행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쓸인잡에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련된 책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좀 따라 읽고 있었는데 이분의 에세이가 소개가 돼서 그러면서 읽게 된 책이었었어요. 네. 현희님, 그러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천문학의 관점으로 보는 일상과 세상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사 시절부터 박사, 교수 시절의 이야기가 담긴 1부,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과학자와 심채경 작가의 연구 이야기가 중점적인 2부, 이과형 인간입니다가 있고요. 3부, 아주 짧은 천문학 수업, 4부, 우리는 모두 태양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천문학과 태양계에 대한 설명과 일상을 엮은 이야기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천문학을 에세이로 엮어내어 독자에게 친근감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책,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 네, 현희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피어라님, 혹시 네.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이 책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에세이를 좋아해요. 읽기가 편하고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각자 버텨내면서 아니면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지를 에세이에서 힘을 제가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에세이였고, 그다음에 과학 제가 알못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노렸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프롤로그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완전 나의 유머 코드와 맞는데? 이러면서 반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 천문학 지식에 대해서는 짧아요. 짧고 이분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박사 생활을 거치면서 연구자가 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버텨내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밌고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했고, 너무 재밌었던 게 과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직업병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끌어와서 다 과학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문학에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진짜 뜻밖의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천문학자가 쓴 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우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 책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이과생이라서 이 2부 이과형입니다를 읽을 때 네.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엄청 이과식 유머.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게 이과식 유머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책 제목부터 특이하다라고 인상을 받았었어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천문학자는 별을 보는 직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피어라 선생님께서는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별을 보기 위해서 되게 수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글쎄, 저는 이분이 별을 보기까지의 그 여정? 그 다음에 지금의 삶? 이런 게 그대로 담겨 있어서 이 글자 그대로의 그거를 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더 많은 걸 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넓게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아닐까.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이과생은 그냥 사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렇죠. 맞아요. 때문에 행성 항성 네,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수많은 행성과 항성을 보는 거니까 그쵸. 별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굉장히 단편적인 짧은 아니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네. 근데 실제로 저 책 안에서 뭔가 천문학자라면 관측을 주로 하고 관측을 하고 뭔가 이쁜 별 사진을 찍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래프를 분석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대학원생이라면 물은 네 논문을 쓰면서 맞아요. 네 글도 계속 수정하고 수많은 논문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관측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밖에 그 외에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 책 안에서도 관측 내용보다는 오히려 연구실에 앉아 있는 내용이 맞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별만 보지 않고 그쵸 빛나는 별만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많이 본다. 그럼 혹시 피어라님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이 책에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구절이 가장 좋았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밑줄을 많이 그은 부분은 1부에 박사님이시네요 라는 곡이 그 부가 있어요. 그 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되게 이제 인생과 관련된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서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거는 또 2부에서 즐기세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직업만 다르지 우리의 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즐기면서 하고 있을까? 이분이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도 되게 막 연구에 몰두하다가 진짜 끝에 끝까지 앉아있다가 집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즐기세요 이러고 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나 진짜 즐기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을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제가 사실 임용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 많이 했냐 공부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싫어서 오늘은 뭐하고 놀았냐고 제발 물어봐주면 안 되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다 상관없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이 일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물론 이분은 진짜로 좋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힘든 순간에도 내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저를 좀 많이 보고 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사님이시네요. 여기 박사님이시네요. 여기 부분에서는 그 제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들이 주로 약간 스스로가 좀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많이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주옥같이 참 천문학자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위로받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읽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지만 네 요거를 이제 따로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나중에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보려고 힘내려고 그런 문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네 사실 저는 네, 꾸역꾸역 강의를 듣는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즐겨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많은 반성이 되네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나는 어땠나 이렇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땀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는 그러면 뭘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반성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피어라님 혹시 적어놓으신 구절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 한 적에만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좀 부끄러운데 이거를 내가 인상 깊다고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그 제가 앞에서 말했던 1부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떠듬떠듬 읽을 것 네네. 같은데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적어오긴 했거든요. 네네. 네.
부끄러우니까. 그럼 이제 제가 부끄러운데.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안다. 어느 쪽을 선택했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 된다는 것을. 파도에 이겨도 보고 저도 보는 경험이 나를 노련한 뱃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는 것을. 다시 새로움을 향해 떠나야 할 때,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과거의 나를 찾아간다. 과거의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토닥여주고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밥 한 술 먹인 뒤 과감히 등 떠밀어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준다. 여러 길로 갈라진 평행우주 속 용감히 떠난 나와 용감히 남은 나 모두를 찬양한다. 그렇게 또 한 발 내딛는 연습을 한다. 감사합니다. 낭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맡겼어요. 부끄럽네요. 구절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정말 토닥여주는 네.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너 잘하고 있어. 되게 그런 말을 실제로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밥 먹여서 너 힘내게 다시 등 떠밀어 줄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텨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 시점의 저를 좀 돌아보면서 반성 안 하려고 앞으로의 나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네 열심히 살아보려고 요거를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프롤로그부터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이 책의 사실 모든 부분이 좋긴 했지만 가장 좋았던 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프롤로그거든요. 아 별자리 운세 나오는 그 부분인가요? 아니요. 어디죠? 맨 처음 부분인데 아, 완전 맨 처음. 네, 네. 제목이 프롤로그 네. 제목이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박사님이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엽다고 표현하세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막 이렇게 천문학이 뭔데 막 이렇게 앞에서 저 선생님은 이렇게 신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되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을 귀엽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선생님분들이 아이들에게는 그 약간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아이돌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애들이 막 아이들 그 선생님 덕질도 하고 막 현이는 그래 본 적 없나요? 저는 저희 담임 선생님을 덕질 한 적은 있어요. 이게 덕질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약간 이제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고 그 허물을 뭔가 벗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노력 중에 하나가 저희 앞에서 갑자기 대학 시절에 연극 동아리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시겠다면서 너무 귀엽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너무 재밌다 하면서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그런 말들을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선생님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은 늘 유행어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근데 선생님은 몰라야 돼요. 맞아요. 맞네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뭔가 유행어 애들아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그런 아 얘들아 그렇구나. 좋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롤로그가 진짜 약간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하나에 되게 즐겁게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엽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인상 깊고 그걸 보면서 작가님도 정말 귀여우시죠. 네.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책도 쓰고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여우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알쓰빌 인접에 나올 때도 조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정말 그 자기 분야에 관련된 인물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빛나세요. 거기 나오시는 패널들이.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다들 귀여우시네. 그러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달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그 나도향 작가의 금은딸이라는 스필 이야기랑 신채경 박사님의 약간 이과적 분석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북방부 남방부 나오는 그 맞아요. 맞아요. 그 금은딸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현희님이 금은딸 이야기가 인상 깊다고 네. 저희가 작은 대본이 있거든요. 네. 그 대본에 적어놨는데 네. 이제 팀원들이 이걸 네. 읽고 약간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네. 서로. 근데 이제 저희가 팀원이 총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저 포함해서 두 명은 이과고 나머지 세 명은 문과예요. 그래서 이 금은딸 이야기가 초승딸이랑 금은딸을 구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과생 두 명은 당연히 구분하지 그걸 왜 구분해. 부끄럽다. 저는... 저 찾아봤어요. 전 진짜 사실 책으로 처음 접한 사실이에요. 저는 명칭만 알고 생긴 거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현희님 편집. 아, 다행이다. 2대1이에요. 여기 선생님. 있어요. 저 이과생들이 문과생 엄청 구박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책에서도 이 작가님이 약간 이 금은딸이랑 초승딸의 진심이셔서 그 어떤 작품, 문학작품을 보고 영화에서 구현이 그게 됐는데 새벽에 주인공이 달을 보고 저 초승달을 보며 이렇게 하게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새벽에 초승달이 없는데 아, 그렇게 금은달인데 그렇구나. 이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작가님도 어쩔 수 없는 이과생이시다. 아니 근데 당연히 새벽 같은 시간에 저렇게 얇은 달이 있다. 당연히 초승달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일단은 그냥 그냥 그게 좀 더 머리에 그쵸? 먼저 떠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책 읽으면서 아 그랬어? 이러면서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은딸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대표하는 거니까 금은딸을 보는 사람은 이제 뭔가 외로운 사람 혹은 좀 한이 맺혀서 잠을 못 자는 사람 뭐 도둑놈 아니면 뭐 술주정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승딸보다는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 금은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이 구절이 갑자기 그 뒷 배경을 알고 나니까 엄청 크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이과신데도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문학작품이랑도 연결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이과 쪽은 이런 시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구나. 이게 너무 신선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과 솔직히 문과 이과 이런 거는 나누는 거는 솔직히 막 그렇게 막 공감하지는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저도 이과생이긴 하지만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저도 읽으면서 새로운 과학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저는 이게 작가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이과형 유머가 많이 나옵니다. 이과 생각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너무 고립되어 있지 않고 그 유머가 문과생들에게도 충분히 먹힐 만한 유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인재. 아 맞아요 융합형 인재.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책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과학이 어려운 저희 저희한테 접근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현희님. 메인 질문은 아니지만 네. 그 미항공 우주국은 달로 향하는 우주 비행사를 위해 음악 재생 목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긴 탐사 기간 동안 음악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피어라님이 달로 향하는 우주 비행사라면 어떤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갈 것 같나요? 저는 그 달로 향하는 우주 비행사라는 그 게 너무 기대도 되지만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웅장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보면은 막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웅장하잖아요. 근데 이 나의 불안한 마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서 되게 익숙한 노래, 이렇게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은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걸 좀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클래식을 넣을 생각은 진짜 못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즐기는 건 아닌데요. 네, 그때 좀 들으면 좀 평온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클래식을 만약에 들으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도착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마음으로. 네,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 책 관련해서 질문이,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버무려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런 천문학적인 지식도 있고, 거기에 약간 일상 이야기도 있고, 대학원생으로서 이야기, 또 가르치는 직업, 교수로서의 이야기, 또 박사가 돼서 연구 이야기, 이렇게, 그리고 또 육아하고 엄마로서의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딱 간단하게 표현하기에는 어떤 이야기라고 뭔가 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오라님이 만약에 이 책을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어려운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한마디로 진짜로 표현을 못하겠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랄까, 그냥 신선한 천문학? 신선한 과학? 신선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과 조크?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까 맞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도망가겠습니다. 현희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섯 글자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네,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아니에요, 저희 즉석으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주 인문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정말 우주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이 책으로 처음 접하니까 생각보다 천문학 재밌다. 만약에 교양 수업이 열리면 한번 들어볼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천문학을 재밌게 풀어낼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책이었기 때문에 딱 인문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인문서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성재님께서는? 네,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과의 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싶어요. 여기 왜냐하면... 이과생이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과에 관한 책, 과학책이라고 하면 다들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과생들이 글을 잘 못 씁니다. 고백하자면 네, 말도 못하고요. 네, 글도 잘 못 쓰는데 작가님이 정말 이과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글 잘 쓰세요. 네. 정말 자기가 생각하신 바를 글로 정말 잘 녹여내시고 심지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과생의 반란이 아닌가 라는 같은 이과생으로서 이렇게 묶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공통점이 이과생이라는 거라서 네, 정말 약간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문과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해야겠어요. 아, 그러면 오늘 피어라 선생님은 오늘 이 에세이를 추천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어떤 장르의 책을 제일 즐겨 읽으시나요? 근데 저는 조금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읽고 싶은 취미 독서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읽혀야 되는 독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읽혀야 되는 독서면은 제가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보고 내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얘기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 친구한테는 이런 책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 문학이나 10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책들이라도 접근하기 쉬운 그런 책들을 좀 반 읽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읽고 싶은 책들은 뭐 요즘에 사실 투자책도 좀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뭐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에세이랑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조금 힘들 때는 그냥 사람 이야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는 에세이를 많이 보고, 마음의 여유가 될 때는 좀 이렇게 좀 현 시대를 비판하는 사회 문제를 다룬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그래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서 조금 다지고,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약간 그 루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패턴으로 책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책을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읽으셔야 그런 양의 독서를 할 수 있는지. 맞아요. 한때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이 사실 계기가 있었는데, 선생님 책 좀 추천해주세요 이랬는데, 임용 공부만 하다가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맞는 책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한 달에 25권? 이렇게 읽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 달에 25권? 한 1년 했어요. 그럼 주말만 쉬신 거 아니에요? 일처럼 25권에서 많을 때는 31권도 있었는데, 거의 뭐 매일 읽었었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읽으니까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4-5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하루에 진짜 조금씩 많이 보고, 저는 앉아서 보는 책이랑 이동할 때 보는 책이랑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읽는 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읽어요. 와.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책이 다른가요? 아, 이제 이동하면서 읽을 책은 왜 좀 챕터가 나눠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 소설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이랑 물론 연관성은 있더라도 내가 앞에 내용 굳이 몰라도 뒤에 내용을 그냥 읽어도 그냥 그대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읽고,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는 집에서 소설 같은 거, 그다음에 좀 고전문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메모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책들은 어디에 가 있을 때나 이렇게 좀 이동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소설을 한번 그렇게 끊어 읽으려다가 그러면 진짜 앞에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재미도 없어요.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네. 등장인물 이름도 헷갈리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는 책을 이동하면서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옛날엔 기억이 참 좋았는데 저도 소설 읽을 때 등장인물, 특히 외국 작품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요. 보면서. 와. 네. 이게 약간 직업병 아닌가? 근데 많이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따라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인물 관계도 그리면서 옆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면서, 아, 이게 그랬지? 이러면서, 과거의 저를 못 믿어서 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약간 책을 많이도 읽으시고, 네, 깊게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인물 관계도도 그리시는. 제가 감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책을 그러면 어떻게 접하시는지 궁금해요. 약간 이북으로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학대독서기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기기로 확대를 해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책을 사서 확대를 해서 많이 봤는데, 제가 시력이 아무래도 나빠지더라고요. 왜 일반 사람들도 컴퓨터 많이 보면은 눈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오디오북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오디오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곳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곳에는 이 책이 있고 이곳에는 저 책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책이 다 있지 않아서 그거를 막 쏙쏙 뽑아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하고 그러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오디오북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플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저는 윌라를 많이 보고요. 그거는 이제 성우분들이 읽어주시는 거라 텍스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소설 같은 거 읽었을 때 연기를 해요. 인물들이. 그리고 효과음도 나오고 배경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막 봐서, 그걸로 막 그냥 다른 비문학 같은 걸 읽으면 그냥 읽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보는데, 소설을 읽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리디북스를 많이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계음이죠? 기계음인데,
그거는 텍스트가 같이 나오니까 메모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거는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속도 조절이 돼서 저는 되게 빨리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빨리 들으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익혀야 된다. 빨리 지금 책을 막 이렇게 쌓아야 된다 하는 책일 때는 그걸로 막 몰아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책이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리드북스가.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소설을 실감나게 읽고 싶다 이럴 때는 밀라를 가서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쓰고 있어요. 옛날엔 더 많이 썼는데 정착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디오북 시장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 돼 있는 미국에 비하면은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피어라님은 지금 한국 오디오북 시장에 대해서 또는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외화 같은 거 보면은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듣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어느새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사람들도 아, 오디오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책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시장도 넓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우분들을 섭외하거나 아니면은 기계음으로 들러주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근데 사실 이 오디오북이라는 게 꼭 들어야 되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은 그 스크린 리더라고 있는데 화면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텍스트를 옛날서부터 그렇게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들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게 되게 익숙한 문화예요. 익숙한 문화인데 지금 이제 그냥 비장애인들 그냥 직장인들 분들도 왜 우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운전하면서 그냥 집안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옛날부터 저랬는데 이제는 이게 많이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노안이 오시거나 눈이 좀 시력이 좀 약하신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독서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분들이 이제 점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왜 또 어딘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어딘가에 연석이 좀 턱이 좀 낮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유아차도 잘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어르신들 아니면 아프신 분들 다 잘 다닐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꼭 장애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디오북이나 그냥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개선이 많이 된다면 훨씬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책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디오북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넓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아까 진짜 그러면 좋겠는 게 윌라라고 하셨죠? 네. 그 막 성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네. 홍보만 잘 됐으면은 저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서 네. 정말 이런 문화가 빨리 만들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약간 연극을 소리로 듣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또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성우분들이 나오세요.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 역할을 다 나눠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편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오디오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책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이렇게 녹음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마디. 아, 저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대본을 짜오셨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 대본 톤으로 얘기하시다가 저랑 얘기하실 때 갑자기 본캐 나오시고 이거 저희 대본 양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1화 같은 경우는 정말 올 대본이었기 때문에 로봇처럼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이런 칭찬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지켜보면서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귀엽습니다. 칭찬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칭찬에 약한 나이라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달자 역할로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동이에요. 네, 큰 힘이 감사합니다. 되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안 짜가지고 네. 그 대본 없는 건가요 지금부터? 그거 어떡하지? 기억이 안 나요.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했는지가. 아, 네, 그러면 이제 2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희열아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문화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팟캐스트 시나리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